안녕하세요, 농현비로입니다. 자,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 이제는 좀 보이죠? 자, 제가 보는 거. 첫째, 잎색이 연합니다. 둘째, 잎의 주름이 좀 많은 편이에요. 셋째, 줄기가 얇아요. 넷째, 마디는 뭐 저정도 하면 돼요. 줄기가 얇고 잎색이 연하고 저렇게 되면 꽃도 연해요. 자, 양지는 좀 낮죠. 그래도 균일하게 못 컸네요. 한번 좀 모종에서 문제겠죠. 모종에 모종 키울 때 문제. 자, 작물만 보면 나쁘지 않은데. 여긴 짝순이네요. 짝순도 있고. 2, 4, 6, 8, 10, 12, 14, 14마디. 이래도 뭐 12마디에서 14마디는 되네요. 자, 12마디에서 14마디는 이제 큰 마디예요. 자, 여기서 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작황을 확 바뀝니다. 하지만 입줄기나 이런 걸 보면서 애들이 어떻게 살았겠느냐 이런 부분이 느껴집니다. 이게 관찰입니다. 자, 지온이 20도를 넘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크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농현비로입니다. 자, 한번 관찰해 보세요. 수정은 지금 했습니다. 자, 수정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붉어져 있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많은 분들이 겨순 없는 걸 원합니까? 여전히 겨순이 없는 걸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겨순의 유무는 온도와 토양, 수분 관리입니다. 자, 요 농가는 이거 뭐냐, 응애가 좀 심했던 농가예요. 지금 현재는 위에 수는 다 터졌습니다. 물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물 주고 나면 확실히 잘 자랄 겁니다. 자, 일단은 응애약을 두번 쳤으니까 좀 개수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되고. 자, 그리고 수정 중이고, 이제 물 주는 타이밍을 좀에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다른 농가는 이렇습니다. 전잎의 색깔이 빠진 농가가 제법 많더라고요. 자, 여기 입구로 오면 올수록 저 색깔도 많이 빠집니다. 왜? 온도에 편차가 생긴다는 뜻이겠죠. 좀 약할 거고. 자, 이런 부분들 관찰하면서 농사 지으세요. 자, 뭐 보는 것처럼 수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물 관리의 여하에 따라 겨순 빼는 거 달라져요. 뭐 제가 볼땐 충분히 잘 하시는 분인 것 같고. 일단 겨순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농현비료입니다. 자, 이 농가가 전화가 왔습니다. COC, 작황이 이상합니다. 빨리 와 주세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고. 자, 저랑 이분은 올해 처음이에요. 작년 후반기에 제가 이 농가로 오긴 왔었습니다. 그때는 썩뭐 그랬었는데. 자, 그분이 올해 제 기비를 좀 도와주셨고. 자, 그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농사를 꾸준히 지었지만 수정 전에 이렇게 가시뽕잎을 만든 적은 없었다고. 자, 가시뽕잎이 꽃이 엄청 안 오는 여기 하우스였대요. 근데 올해 저를 만나서 가시뽕잎도 잘 나오고 꽃도 참잘 들어온다.
그런 표현을 하세요. 자, 아시에서 꽃이 잘 안 오면 참 힘들어요. 수정이 잘 돼야지 그 다음 두블리 세블리 이게 잘 이어져요. 근데 아시에부터 꽃이 안 오면 그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는 눈은 같은 거죠. 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꽃도 잘 오고. 자, 물은 한 일주일 전인가 그때 준 것 같아요. 자, 지금 그렇게 물 부족은 아닌 것 같고. 어르신 혼자서 하시다 보니까 옆면을 좀 자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일단은 좀 더 지켜보고. 자, 위로 위에 이제 줄기는 점점 굵어지죠. 절간도 많이 빠지고 마음은 아직 안 찝었는데 좀 찝으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자, 위에 와서는 많이 빠집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작물을 재배하면서 자, 입줄기 이거의 모양을 바꿔낸다. 그게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온도, 수분, 그리고 이제 먹이에 따라 입줄기랑 형태가 이런 게 다 바뀌어요. 자, 그런 부분을 바꾸다 보면 뭐 농민들한테도 뭐 서로 좋은 거고 좀 재미를 많이 느낍니다. 자, 작물 재배는 누구나가 봤을 때 좀 튼튼한 느낌, 그런 느낌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생동감, 사람이랑 같아요. 생동감이 넘치는 사람은 옆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런 느낌. 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이상입니다. 자, 어르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현비로입니다. 자,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 보는 건 같아요. 일단은 두불순 술을 많이 올려놨죠. 마디를 한번 보세요. 마디가 엄청 짧죠. 잎도 자, 주름이 많고. 왜 이럴 것 같나요? 자, 그나마 양지는 좀에 나왔는데 자, 그래도 마디가 짧아요. 자, 마디가 짧고 자, 마디 나온 숫자 2, 4, 6, 8, 10, 12, 13, 14, 여기가 12월 5일날 정식했을걸요? 한 달 됐으면 12마디에서 15마디 나가야 되는데 뭐 마디는 나갔는데 자, 마디 길이는 너무 짧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마디가 짧을까요? 이제 조건 봐요. 자, 디디린 얘는 일반 비누루네요. 일반이고 자, 찝었습니다. 아마 씹어서 키웠겠죠. 자, 찝어서 키웠을 거예요. 이렇게 키워버리면 온도가 많이 낮았다는 얘기죠. 자,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커야 돼요. 자, 이렇게 해버리면 12월 5일, 1월 5일, 2월 5일 이거 수정 언제 할까요? 요즘에 60일 농법, 뭐 60일 정식하고 60일 만에 수정한다 뭐 이런 분도 물론 계시지만 자, 그래도 적당한 게 좋아요. 어느 정도의 흐름은 필요합니다. 자, 일단은 뭐 이런 농가도 있구나. 자, 참고하세요. 전화를 안 받아서 제가 뭐라 표현을 못 하겠어요. 자, 이상입니다.